오빠 왔다. 오빠가 오는 길에 초밥. 여보. 그럼 두 사람 10년 동안이나 날 속인 거야? 나가서 내가 이젠 머리채라도 잡으시게요? 나가면 나 진짜 용서 안 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저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 할 때까지만 어머니 아버지 모르시게 눈치 안 채시게 그렇게 좀 해줄 수 없을까? 왜? 똥차 밀어내고 세차 들이밀 동안 비밀이라도 지켜달라는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판단이 안 서서 그래. 이해 좀 해주라. 그만하자. 나 더 이상 피곤해서 못 해먹겠다. 무슨 뜻이야? 설마 나랑 끝내겠단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너 나 대책이 안 쓴다. 감당이 안 된다고. 나온다 이거지. 열 살이라고 했던가? 그 녀석 똘망똘망한 게 잘생겼네. 꼭 내 어릴 때 모습 보는 것 같다. 여기가 강식장 놀이터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그 알량한 경력으로 어디든 취업은 되겠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 나
패션계에서 잔뼈 굵은 마당발이야. 너 같은 부도덕한 애 이 바닥에 다신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니까 그리하노. 나중에 저한테 함부로 막대하신 거 후회하실 텐데. 네가 라락으로 안방 찾을 수도 있다. 이해가 상당히 빠르시네요. 각서서. 각서요? 아니 무슨 각서를. 두 분 다시 그 여자 안 만난다는 각서 말이야. 갑자기 이러시니까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야. 그 여자는 끝낼 거야 말 거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못하겠다면 당장 호적 파서 나가. 어차피 알게 될 거. 차라리 잘 됐네. 잘 돼? 너 오빠 빈털털이 돼도 괜찮아? 난 그냥 오로지 오빠만 사랑한 거야. 너 그 말 진심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어줄 건데? 왜 이렇게 험난한 거냐 우린. 잘 지냈어 하늘이? 부탁인데요, 앞으로 저 안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뭐? 갈게요. 잠깐만 하늘아,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될까 우리 아들? 갈게요. 너 무슨 생각으로 자꾸 하늘이한테 와? 내 아들 내가 잠깐 얼굴 보는 것도 안 돼? 야, 강윤아! 한재경 씨, 하늘이 어쩌면. 그 사람이 나한테는 꼭 필요해. 부탁 좀 하자, 어? 이혼해줘, 제발.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혼 못해. 아니, 안 해. 도연이, 당신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한테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다고! 설마 했는데 아빠가 낯선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보면서도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서울아 올라가, 엄마랑 얘기해. 아빠 진짜 어떻게 이래? 우리한테 어떻게? 아빠 정말 내가 알던 아빠 맞아? 저기 서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들어가자. 들어가서 저 아빠랑 차분하게 얘기해. 무슨 얘기! 엄마한테 하는 말 다 들었는데 나한테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이 그럼?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꼭 해줘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대체 무슨 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강윤아 씨, 부탁할게요. 내가 이렇게 빌게요. 25년 꾸려온 내 가정 지킬 수 있게 제발 그 사람 좀 포기해줘요. 네? 강윤아 씨, 제발. 아, 사람 불편하게 왜 이래요 진짜. 제발 일어나요 좀. 조강지처가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정신 차리세요. 네? 너 정말 쓰레기구나. 뭐라고요? 왜 아직 소식이 없어? 예? 각서 말이야, 각서. 각서를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 그럼 여기 도장을 찍어. 아버지!
내가 지금 하는 게 장난하는 거로 보여? 어! 아! 아! 아버지! 아니, 뭐래? 아버지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잠깐.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당장 내 아들이랑은 끝내. 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물러나지 않으면 고정하시고요. 조만간 준비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지 못해! 여보! 일단 보시고 말씀하시죠. 준호 씨와 헤어지고 난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준호 씨한테 알리지 않고 저 혼자 낳아 키웠습니다. 하늘아, 나한텐 아들이 있어. 내 아들. 지금 뭐 한 거니? 감히 내 아들 따귀를 쳐? 아, 저... 네가 감히? 어머니는 나가 계세요 좀. 어?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짓들이?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요? 너 그러다 정말 크게 다쳐. 회장님, 뭔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다른 생각? 제 것 말입니까? 엄밀하게. 절대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돼. 특히 저쪽에서 눈치 못 채게 각별히 주의하고. 예, 회장님. 그래, 알았어.